악녀 중에 악녀, 못된 여자, 나쁜 여자. 아니야. 와. 아니라고. 빨리 꺼져. 아, 비단. 정말 잘했어요. 차라리 다 죽여, 죽이라고. 네 그 주둥이에서 비단 얘기 나오는 날엔 비단이도 도보리도 너도 다 같이 죽는 거야. 엄마 버린 거? 나 후회 안 해. 양심 같은 거? 하! 개나 물어가라 그래. 이유리! 명품 악녀 연기 지존 이유리 씨! 등장부터 강렬하죠? 이러면서 욕할까 봐 걱정이에요 지금. 저도 오늘 네. 상해보험 들어놓고 내가 나왔다고. 많이들 봐주세요. 야 진짜 인기 높네.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국민 악녀로 등극한 이유리 씨와 유쾌한 전통시장 데이트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시청자들을 위한 속풀이 이벤트도 펼쳐집니다. 데뷔 14년 만에 첫 게릴라 데이트 시작합니다. 이곳은 서울 광장시장입니다. 기분 어떠세요? 드라마 끝나시고. 각종 CF 스케줄과 와우 화보 스케줄을 예. 감사합니다. 찍고 싶어요. 아. 찍고 싶어요. 아직까지 들어오진 않고. 아니요. 들어오고 있죠 많이. 엊그제 하나 찍었어요. 데뷔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이유리 씨. 이날 인기를 몸소 직접 언니. 느꼈습니다. 민소이라고요? 연민정, 연민정. 맞지, 막판에. 우리 비단 얘기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 회 때 저만 아 찍고 민소이로 변신했죠? 몇 개씩. 이 모습을 또 기억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그 촬영하시면서 촬영장에서 직접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욕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냥 제 네. 이름이 된 것 같아요. 나쁜 삐, 그, 나쁜 삐. 그. 그런 얘기 들으면 좀 기분 나쁘거나 뭐 연기 지장 있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행복했어요. 욕이 칭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아주 좋아해서 보러. 일로 오세요. 아버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악수 한번 하시고. 연민정 이유리 씨예요. 알아. TV 보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어요? 아이, 잘했어 아주. 잘했어요. 아이, 좋았어. 악녀여도 이해했어요. 아이, 그럼. 그렇구나. 아이.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아이, 아이. 손을 계속 잡고 계십니다. 이뻐요. 그 부인이시죠? 아버님. 그 아내분이 예쁘세요? 이유리 씨가 예쁘세요? 아유, 우리 섹시가 이쁘지. 아, 천생연분입니다. 보기 좋습니다. 실물이 훨씬 예쁘죠? 네, 훨씬 예쁘죠. 감사합니다. 민정이 안 미우세요? 믿지, 왜 안 미워? 아, 지적은 그래. 너무 지독하게 써. 어지간히 끝내되는데 너무 질게 갔어. 네. 연민정은 믿고 이유리는? 같이 믿다. 이유리는 이쁘다? 장보리의 연민정 왔어요. 아버님들의 사랑도 대단했습니다. 아, 실제로 또 실물로 너무 너무 예쁘죠. 최고고 또 그렇지. 예쁘고 예쁘고. 아유. 아, 이날 시민들에게 맞을 각오로 나왔다는 이유리 씨 예상이 정확히 빗나갔습니다. 인터뷰를 못할 정도였어요. 반응입니다. 연민정을 이렇게 사랑하고 연호하고 있네요. 어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 예뻐요.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안녕하세요. 실물 보니까 어떠세요? 아, 얼굴도 되게 코딱지만하고. 코딱지가 이렇게 클까요? 드라마 봤을 때는 막, 네. 막 화도 많이 났잖아요. 솔직하게 한 말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성함이? 김연우요. 네. 연우야,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야. 이분 얼음이 됐습니다. 당황했어요. 당당하게. 아,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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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결혼하셨어요. 네. 에이, 죄송해요. 저랑 안 올게요. 저랑. 아, 저도 여자친구. 아, 또.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진 각종 반찬부터 침이 꼴깍 넘어가게 만드는 먹거리가 가득한 이곳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 거예요. 네. 맨날 믿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떡 많이 먹고 싶은데. 아, 이날 악녀 연민정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연민정 인형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여기 보시고. 아, 앞에서 못 때리겠는데. 아니, 이유리 씨와 연민정은 다른 사람이에요. 정보리 팬이거든요. 아, 자. 인정사정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세게 때렸어, 왜 이렇게? 뭐라고요, 어머니? 거짓말을 많이 했죠. 한번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일로와, 일로와. 장갑을 벗고. 야. 여기. 아이고. 골프로 거짓말을 많이 해 봐. 너무 이쁜데 네. 거기서는 너무 늦게 나왔어. 아. 네. 그래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아,
뭐라고요? 왔다 장보리 팬이라고 우리. 일단 연민정 예. 방송 보시면서 열받았던 만큼 한번 때리고 시작할게요. 와 너무 했어? 아이고 연기를 너무 잘했어. 어. 이번에 상 받은 상 탈 거야. 아, 그래요? 응? 그러지. 무슨 상 무슨 상? 어? 이번에 정말 상 타실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버님? 악력킹. 악력킹. 대상감. 만약에 이유리 씨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 뽑을 겁니까? 현장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시민들과 유쾌한 만남을 뒤로 하고 장소를 옮겨서 계속해서 데이트를 나눴습니다. 너무 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태진아. 연민정이 자꾸 생각났어요. 인터넷상으로만 이제 네, 느끼고 직접 만나서 막 칭찬들 많이 해주시고 하시니까 네. 정말 아, 사랑 많이 받고 있구나 네. 느꼈어요. 악녀 연기만의 매력이 있으시죠? 좀... 어떤? 건방져도 되고. 아, 평소 저, 실제처럼. 네, 그렇죠. 또 연민정으로 변신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그 눈빛이나 목소리나 그러니까 며느리 역할이랑 악녀 역할이랑 다르죠, 완전히 시작부터. 거의 다, 네, 어머니. 아, 네, 어머니. 네, 어머니. 착하게. 네. 눈도 못 찾아보죠. 그냥 봐. 어... 아, 네, 어머니. 조아리고. 네. 지금 뭐라고요, 어머니? 뭐라고요, 어머니? 이유리 씨가 KBS에서 데뷔하신 거 아시죠? 네, 학교. 네, 학교 포 2001년. 그때 자료를 내보내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전혀. 안 내보셨... 내보내요. 성신없네. 안 됩니다. 자료 화면은 각자 찾아보시고요. 솔직히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큰 외모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네, 그래서 예. 그냥... 네, 안내 보내시는 걸로 네, 합의하에. 그럴까요? 네. 진짜 대본 보면서도 야, 이거 진짜 너무한다 싶었던 거? 정말 자기 친딸을 비단이를 정말 갓난아기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엄마가 키우는데 비밀이 지켜질 것 같아? 이 씨앗바닥에 갖고 내가 어떻게 살란 말이야? 다 끝난 일이야. 고집 피우지 말고 시설로 보내. 딸을 버린 비정한 엄마였지만 악녀도 결국엔 엄마였습니다. 혼을 다한 이유리 씨 연기가 빛을 발했던 장면이죠. 아, 진짜 잘해요. 어, 연기 잘해요. 이해가 안 가지만 도중에 하차할 순 없고 네, 정말 가슴 아프지만 독하게 어. 마음 먹고 어차피 나는 아기를 버린 순간 난 사람도 아니야 아. 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몰입됐다는 얘기죠. 실제 성격은 연민정과는 정반대이신가 봐요. 반대라는 생각 별로 그런 생각은 안 하고요. 네, 네. 좋은 게 다 좋고, 네, 웃으면 좋고, 네, 그런 둥글둥글한 성격? 아... 또 그분이 오셨습니다. 아, 무서워. 준비했던 게 연민정이 나와서 되게, 어, 무서워요. 내심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 사실 별로 안 해요. 기대 안 합니까? 네, 기대 안 하고, 예. 그냥. 확신합니까? 네, 미리 들뜨면 안 되니까. 자, 드라마에서 밥 먹듯 거짓말을 했던 이유리 씨. 이번엔 거짓말 탐지기를 직접 동원해봤습니다. 터지겠어. 착한 연기보다 악녀 연기가 더 잘 맞는다. 답변. 오. 악녀 연기가 네, 더 잘 맞는다고요? 악녀 연기가 더 잘 맞는다? 거짓이었습니다. 거짓이에요? 제대로 갈 거예요. 이거 방송 나가는 거죠, 지금? 이거요? 네, 다 나가요. 1홍이 나가야 됩니다. 네, 1홍 부분이 나가야. 어. 네. 나. 완전 떴다. 오! 오! 가겠습니다. 나 완전 떴다. 어? 거짓이었어요. 손에 땀이 많으신가 봐요. 계속 거짓이. 아, 아니야, 덜 떴어. 덜 떴어. 내심 더 높은 곳을 지금 노리고 계십니다. 2014 M본부 연기 대상 받고 싶다. 하나, 둘, 셋. X. 과연 속마음은? 지금까지 계속 거짓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진실일까요? 아이 깜짝이야. 거짓이에요, 거짓. 큰 소리로 말하세요. 받고 싶다. 하나, 둘, 셋. 받고 싶다. 받고 싶다. 팔색조처럼 카멜레온처럼 연기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는 그녀이기에 앞으로는 또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미워할 수 없는 귀여운 악녀 이유리 씨와의 게릴라 데이트였습니다. 다시 만나요.